안녕하세요. 내 집장만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여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신축 빌라 세대 안내해 드릴 거고요. 한계동으로 총 8세대 주차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 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3,000만 원 할인된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학군이 밀집되어 있다는 건데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도보 10초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세대에 정말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위치도 도보 5분이면 홈플러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장미공원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산책로 너무 훌륭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조용한 주택가이고 원종력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거실 사이즈도 지금 보이시나요?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무려 4,1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너무 좋고 채광도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채광이 확 안 들어오는데 날 좋은 날에는 채광도 좋을 거라 보여지는 현장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라운드 형태의 오물형 천장으로 안쪽에 무드등도 잘 들어가 있네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길이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원하시는 TV 슈퍼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한 현장이고요. 여기는 가장 장점인 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도보로 학교가 한 10초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D자 형태의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단차 시공돼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정면에 보시면 환기창 보이시나요? 환기창 정말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주방이랑 거실 창문 열어놓으면 맞바람 정말 좋을 거라 예상되는 현장입니다.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요. 우선 여기는 위아래 상하부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김치냉장고는 다용도실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주방 모습까지 보셨고요. 이제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는 원종력에서 도보권으로 가능하지만 약간 먼 감이 있어요. 도보로는 약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앞에 버스 타시고 이동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은 11자 이상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예요. 3,5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 크게 나져 있습니다. 안방도 정말 넓게 잘 되어 있고요. 방 바닥은 다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좋은 점이 각방 온도 조절기가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도 넓게 잘 빠졌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젠다이 선반이랑 거울 형태의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샤워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수정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습식 건식으로 충분히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부욕실 모습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는 방 4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마다 사이즈가 다 좋기 때문에 버리는 방이 없을 정도로 방 사이즈 좋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같이 있고요. 다용도실이 여기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편하신 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밑에 쪽에 수전 달려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세탁실 사용하실 수 있고 사이즈도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창도 크게 나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세 번째 방은 주방 옆쪽에 있는 방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방 옆쪽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네,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도 2,9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 옆쪽으로 창 크게 나져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이 가장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이즈 2,6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 여기 다용도실도 같이 있는 방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창 크게 놔져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보일러, 수전 4개 들어가 있네요. 충분히 여유롭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사용하시고도 여유 수전 사용하시기 편리하시고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김치 냉장고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김치 냉장고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밑에 쪽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시더라도 전자제품 뭐 녹슬거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요 김치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는 다 무상 옵션이고요. 여기는 각방 온도 조절기도 옵션이고 시스템 에어컨이 무려 4대나 있기 때문에 에어컨 따로 준비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 욕실 보실게요. 메인 욕실도 이렇게 샤워부스로 공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권씩 충분히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또 좋은 점이 바닥이 난방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곰팡이나 습기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실 모습 보실게요. 중문 삼연동 슬라이딩 방식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현관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양쪽으로 신발장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장 공간 정말 넉넉합니다. 왼쪽으로는 허리 전반 들어가 있는 대형 신발장, 오른쪽에는 전신 거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바닥 보시면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네요. 여기는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나왔고요. 웬만한 아파트보다 구조가 훨씬 더 잘 빠진 현장인 것 같습니다. 창도 많이 나져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시고요. 가장 좋은 점은 현재 3천만 원 할인된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진짜 도보 10초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